어머, 오늘부터가 드디어 고학년 대학에 드는 4학년이다. 3학년 때 짝이었던 장수 녀석은 친하게 지냈지만 다른 반이 되었다. 올해도 그 녀석만큼 좋은 짝을 만나야 할 텐데. 그래야 해. 죽고도 하고. 뭐야, 누가 학교 앞까지 차를 타고 와. 어? 그 녀석은 옆반이었던 화장실도 혼자서 못 간다는. 뭐? 제발 제가 우리 반이 안 되게, 특히 제 짝이 안 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새 학년이 되었으니까 모두 의젓한 언니 오빠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특히 새로운 짝과 잘 지내도록 하세요. 네! 안녕. 그래. 뭐야. 눈까지 이상하잖아. 힘주로 살려. 하느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착취야! 너 왜 그래! 아이고, 함께 다 정겠어! 아, 걔? 나도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정말 내 기분이 어떻겠어. 잘됐네, 김준호. 그 김에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하면 좋잖아. 시끄러. 호떡집에 부채질 아니야. 호떡집에 부채질이 아니고 불난집에 부채질이다. 야, 너 친구도 아니야. 야, 혹시 알아? 좋은 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네가 대학 작가면 될 거 아니야. 너 같은 짝 만난 걔도 참 안 됐다야. 어? 아, 늦었다. 식 다 꺼지겠다. 뭘 또 잘못했길래 첫날부터 야단 맞은 거야? 아니에요. 난 맨날 뭐 야단만 맞는 줄 알아요. 그럼 왜 그래? 짝꿍 때문이에요. 짝? 짝이 왜? 아이, 글쎄, 내가 미쳐요, 엄마. 엄마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쵸? 새 선생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짝 바꿔달라실 거죠? 좋은 짝을 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뭐? 짝을 바꿔? 엄마!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울 생각부터 먼저 해야지. 짝을 바꿔달라고? 네 짝이 다른 짝으로 바꿔달라면 넌 기분 좋겠니? 아유, 엄마. 고마워. 으유, 고맙단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고맙단 말 하지 마! 김준호! 뭐요? 잘하다 쟤네 엄마 안 오시면 어떡하냐? 안 오시긴 맨날 오시잖아. 못 올 수도 있지 뭐. 그렇다면 준호가 해주면 되겠네. 웃기지 마! 그걸 내가 왜 해! 네가 짝이잖아. 그래, 맞아. 안 돼! 김준호! 네가 우리 아람이 짝꿍이구나. 김준호, 웬일이야? 아람아! 아람아, 아유, 참, 많이 까졌구나. 복지관에는 치료부터 하고 난 뒤에 가야 되겠다. 미안해요, 엄마. 자꾸 넘어져서. 자. 좋네. 미안해, 준호야. 내가 받아차지 못했어.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온 거야. 남들이 내가 때린 줄 알겠네. 김준호! 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만 쪽지 시험 니가 꼴찌 맞아! 예! 제발 공부 좀 해라! 내가 꼴찌라고! 아유 어떡해! 아니 공부를 안 해줄까? 저 녀석 한쪽 눈도 몰려있고 바본 줄 알았는데 반밖에 안 쓰고 나보다 시험 점수가 좋다니. 야! 씹어달란 말도 못하냐 이 멍청아! 쓸데없이 밥 따지러 간답시고 설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알았어? 자! 왜 그래? 너 원래 점심 안 먹냐? 그게 아니라 갖다 달란 말도 안 했는데. 그럼 먹어. 그리고 갖다 달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냐? 네가 자꾸 무섭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야 네가 자꾸 답답하게 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자존심 세운답시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뭐든지 말하란 말이야.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 1년 내내 걔랑 짝을 해야 내가 배울 게 있다고 오히려 못 바꾸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너희 엄마 친엄마가 아니야? 야 시끄러! 그렇잖아! 그 바보한테 뭘 배워! 바보는 누가 바보야? 그냥 바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보 바보 하지 마 이 바보야! 걘 나보다 수학도 더 잘한단 말이야! 하여튼 잘해 알아? 야, 너 왜 그래? 야, 준호야, 저기 봐, 니 짝 간다. 어? 혼자 가네? 쟤는 안 오셨나 보다. 야, 힘들어 보이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와주고 싶으면 니가 도와줘. 난 축구할 거야. 몇 신데 아직 안 오는 거야?
굳이 집에 가다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네가 안 도와줘서.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준호야, 아람이 엄마가 편찮으셔서 밥도 못 하신다는구나. 네가 이것 좀 갖다 드려. 예? 왜 내가 가요? 아람이 오늘 학교 안 왔지? 넌 궁금하지도 않아? 어휴, 알았어요. 뭐야, 엄마가 아파서 못 왔다고? 괜히 나까지 걱정시키고 있어. 어, 김준호. 오. 난 너희 엄마가 편찮으신 줄 알았는데 네가 아픈 거였어? 아니, 우리 엄마도 편찮으셔. 우와, 버스터킹 게임이잖아. 벌써 스테이지 2야? 저기, 너희 엄마 많이 아프시냐? 몸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 나 때문이야. 맨날 날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근데 그 붕대는 왜 감고 있어? 어제 오다가 또 굴렀거든. 정신 차려보니까 어떤 고마운 아주머니가 날 집까지 데리고 와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 어머니셨어. 우리 엄마가? 어쩐지. 너희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다행이다. 그럼 나 가볼게. 벌써 가려고? 더 놀다가도 좋은데. 이제 숙제도 해야 하고 또. 저기 다음에 게임하러 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정말이지? 그럼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해도 돼? 친구들? 약속했다. 안녕. 나랑 놀려는 게 아니라. 엄마, 나 내일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글쎄, 엄마가 빨리 나와야 데려다 줄 텐데. 내가 준호처럼 혼자서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엄마도 안 아플 텐데. 언젠간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될 거야. 엄마가 아파도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혼자서도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준호처럼 소리도 지르면서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찬 공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준호가 놀라고 아이들이 나하고 놀고 싶어하고 그러면 엄마도 나 때문에 아프지 않고 나하고 준호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언젠가 돼지가 지구를 정복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람이 엄마, 보통 힘든 게 아니겠더라고요. 학교 가야지, 쉬는 시간에 화장실 데려가야지, 학교 끝난 뒤에 복지관 데려가서 물리치료 받아야지, 병원이 날만도 하지, 몸이 배겨나겠어요? 아람이 병원에 다녀요? 병원이 아니고, 아람이 몸이 더 굳지 않게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걷기 연습도 해야 한대더라. 그러다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나? 엄마가 아프다며? 글쎄 말이에요. 누군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왜? 여보, 우리 준호가 잘하겠죠? 아, 그럼 그럼. 누구 아들인데. 야, 박아람,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나 먼저 가버린다.
빨리 나와. 아이고, 졸려. 내가 이런 녀석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뭐야, 날 뭘로 보고. 이래 봬도 난 의리의 사나이야. 난 네가 날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네가 처음이야. 뭘? 연필도 집어주고 소리도 지르고 친구처럼 대해준 건 네가 처음이야. 모두들 날 귀찮아했어. 내 곁에 오지도 않고 말이야. 으아, 그거야. 위험해! 누가 이런 톱을 만들어 놓은 거야? 휠체어 타고 다니면 안 되냐? 휠체어 타면 운동이 안 돼. 힘들어도 자꾸 걸으면 나중에 혹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휠체어 타면 영원히 휠체어만 타야 된다고. 그래도 휠체어 타면 재밌을 텐데. 그러면 재밌겠다. 준호야. 아, 너희 엄마 언제 나오시냐? 허리 디스크라 좀 쉬셔야 한대. 또 왜 그래?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화장실 가는 거지? 데려다 줘? 나 혼자 갈 수 있어. 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어디가 덥나냐? 저기 좌변기에. 야, 너 거기 화장실 문 좀 열어. 그리고 너 거기 문발 좀 줘. 어? 야, 우리 거짓말이야 너. 야, 빨리. 또 건의사항 있으신 분? 김준호! 그만 자고 이 얘기 좀 해보세요. 화장실 바닥에 물 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람이가 넘어집니다. 아, 또 있다. 아람이 목발 좀 건드리지 말고 살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람이 급식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아람이가 계단 내려갈 때 뛰는 것도 조심했으면, 또 아람이 연필도. 아람이 말만 하냐? 우리도 말 좀 하자! 자자, 모두들. 준호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람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준호가 제일 잘하니까. 저요? 어? 저는 며칠 전부터 김준호가 박아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쭉 지켜봐왔습니다. 저 또한 박아람의 목발을 집어주는 등 여러 이들을 도우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뭐냐? 인변하고 다닌다. 아람이와 통화하는 것이 과연 김준호만의 일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이었다 여러분께 외칩니다. 아, 그건 경환이 말이 맞아요. 우리 반 모두가 당번을 돌려서 아람이 등하교를 도와주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싫어요. 저 때문에 이런 학급회의 하는 거 싫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절 더 싫어하게 될 거예요. 아람아, 미안하구나. 네 의견을 먼저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 반 모두가 아람이의 친구가 되길 바래서 그런 거야. 모두와 친구가 되는 건 아람이도 싫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 먼저 아람이의 친구가 되기로 하자.
친구가 되고 난 후에 아람이에게 뭘 해줄까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연사는 그만 좀 해줘! 신난다. 이제 늦잠도 자고 방가후에 놀 수도 있고 이제 자유다. 야호! 야! 너희들끼리 수다 떨면 다냐? 그게 무슨 친구야? 그럴 거면 너희들끼리 가. 자, 이리 와. 내가 데려다 줄게. 너 장래 희망 적어 오라는 쪽지 받았지? 그럼 됐어. 난 깜빡했나 하고. 근데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너는? 물론 나는 축구 선수지. 넌 뭐가 되고 싶은데? 난 네 친구. 야, 무슨 장래희망이 내 친구냐. 말도 안 돼. 장래희망은 대통령, 장군 뭐 이런 거야. 그래도 난 네 친구가 되고 싶어. 너와 같이 뛰어다니고 너하고 달리기도 하고 말이야. 달리기? 아유, 꿈 깨라. 내가 얼마나 빠른데 바랄 걸 말해야지. 하긴 그렇다. 바랄 걸 말해야지. 그럼 내가 얼마나 빠른지 알면 됐어. 가자. 이들은 함께 유럽을 횡단하자는 우정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와, 저렇게 힘든 여행을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나 보다. 준호야, 오늘부터 아람이 물리치러 엄마가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자. 어휴,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얼른 모두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만 밖에 있게 하고. 그러면서 왜 날 데리고 온 거야? 또 뭐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자, 그래, 좋아. 자, 아파 보이는데? 자, 서보자. 혼자서 걸을 수 있을 거다. 자, 힘내서 다시 해볼까?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런 거 해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해도 못 걸어요. 그냥 휠체어 탈래요. 걸어봤자 넘어지기도 하고. 아람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다시 연습하자. 싫어요. 이런 거 해봐야 친구랑 뛸 수도 없어요.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난 네 친구. 같이 뛰고 달리기도 하고. 아주 나한테 바랄 걸 말해라.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바랄 걸 바라야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친구하지 말자 그랬어? 나처럼 빨리 뛰는 게 안 된다고 했지. 난 우리 학교에서도 달리기가 제일 빨라. 너 말고 다른 애들도 나보다 빨리 달리지 못해. 알아, 이 바보야. 달리기 자랑 한번 했더니 삐지기네. 나도 친구 안 할 거야. 내가 맨날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나보고 친구가 아니라고. 너 나하고 친구하고 싶으면 한 발짝이라도 걸어서 나한테 와봐. 어? 아람아,
우리보다 엄마 뱃속에서 일찍 나오는 바람에 서는 것도 걷는 것도 물건을 짓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없는 내 짝꿍 아람이. 내 친구 아람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쩌면 나처럼 걷는 건 안 될지 모른다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아람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엄마 뱃속에서 좀 빨리 나온 건 아람이 잘못이 아닌데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나중에 크면 우리 유럽인가 어딘가 여행 같이 안 갈래? 넌 휠체어 타고 난 자전거 타고 힘들면 내가 밀어주고 쉬어가면서 TV에서 본 형님처럼 집에 가서 도전해보는 거야. 내가 이따가 수학 가르쳐줄게. 뭐? 이게 데리고 다녀준 둥둥을 팔아?